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LG와 LX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LG와 완전히 독립을 선언한 LX, 홀로서기가 성공할까라는 의문 부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분을 정리하면서 LX가 LG와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X가 올해 이제 LG 계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LG의 지분을 좀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LG 그룹 주에 이런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네. 자, 추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LX가 생각보다는 꽤 나쁘지 않고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좀 알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이용해 가지고 올라가는, 즉 굉장히 알짜 주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LG하고 LX 간에 이제 서로 계열 분리를 선언하고, 이게 5월 달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검토를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검토를 좀 받고 난 다음에 해서 7개월 만에, 즉 어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지분 정리를 완료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LX가 그 자체적으로서 어떤 하나의 그 대기업 계열사로서 또 다른 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봤을 때도 LG 계열에서 분리되어 와서 GS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봤을 때도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분리를 해오는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번에 LX도 좀 무난하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LX의 그룹주들 중에 우리가 좀 볼만한, 주목해볼 만한 회사들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한 5개 정도 자회사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네. 일단은 그 LX 상사,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이게 지금 그 LG에서 포스코에서 이제 LG로 왔다가 이제 LX로 이제 인터내셔널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LX 세미콘, 이게 이제 이전에 실리콘웍스였는데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LB 세미콘으로 갔다 다시 바뀌었고, 그 다음에 LX 판토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한 5개 정도의 주요 자회사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이쪽에 있는 이 전략들을 보면은 전체 전체적으로 LX 상사 같은 경우는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특히 이제 미래 광물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친환경 폐기물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신사업 쪽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그 투자와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LX 세미콘, 이전에 이제 실리콘웍스라든가 이제 LB 세미콘이었죠. 그쵸. 얘네들 같은 경우 패밀리스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즉 SiC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MCU 같은 이런 새로운 신규 분야로 지금 확장해서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판토스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나쁘지 않게 상당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짜 회사들이죠. 이제 그걸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X 관련 주식들 좀 조정이 나온다거나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담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이게 실적 위주로 일단 간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X 그룹의 홀로서기 이제 탄탄하게 좋은 알짜 기업들을 가지고 홀로서기에 잘 안착을 하고 있는 LX 그룹 주들을 함께 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투자 내년에 어느 만큼 또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알짜 기업인 만큼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